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 화가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씨인데요. 특별히 날짜를 한번 말씀드리고서 시작할까 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오후 6시쯤 다 돼갑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는가 하면은요. 며칠 있다가 인사동에서 제가 개인 전시회를 합니다. 초대전이에요. 초대전은 뭔가 하면은 그 화랑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대관료를 받지 않고 그림 전시회를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요즘 인사동에 참 썰렁합니다. 날씨 못지않게. 오늘 영하 11도라는데요. 인사동에도 쓸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예술계가 가장 참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그림 사겠어요? 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장래에 커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고 배고프다는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도 저는 멋없이 그림이 좋아서 그림에 좋아서 그림에 좋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위 제가 전에 개인전 할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가 하면은요,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잘 쓰는 남자.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하더라고요. 색잘 씁니까? 예, 잘 씁니다. 그래서 73년도에 9월 달에 제가 첫번 전시회를 했습니다. 서울에 지하철 놓고요. 지하철을 문화와 같이 콜라보, 그러니까 문화에 어울리는 지하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종각역에다가 미술 전시장을 내렸거든요.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그첫 번째 전시회를 제가 했어요. 그 타이틀은 뭔가 하면은 두고온 산하 금강산 전시회. 아주 대관료도 엄청 쌌어요. 당시 인사동에 있던 이 전시장의 대관료에 비해서 뭐 반에 반값밖에 안 됐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전시장은 엄청 컸어요. 그 종각역에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영풍문고가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전시장이 있었거든요. 한 100여 평 됐어요. 근데 이제 두고온 산하 금강산 전시회를 했어요. 그 73년도만 해도 남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뭐 소통을 안 되던 해였습니다. 그 당시 뭐 북한에 대한 위험만큼도 얘기하면 정보부에서 끌려가고 뭐 그랬을 정도인데 북한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 한국 화가들이 고래로 조선시대 때 겸재 정선이나 뭐 기타 화가들이 가장 많이 이 풍경화를 그린 데가 금강산입니다. 우리 한국 관광지로서도 금강산은 뭐 무시 못하는 그런 그 좋은 장소인데 그림 소재로도 역시 좋은 소재예요. 거기서 전시회를 해가지고 일주일인가 열흘 했는데 사람들이 막 하루에 보통 2, 3천 명씩 왔어요. 참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그림도 대박 났어요. 그때 왕회장 정주영 씨가 내 그림을 하나 팔아줬습니다. 그분이 고향이 이 통천군. 금강산이 있는 그 군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비서들이 와서 그림을 하나 팔아줬는데 꽤 값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이 샀다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많이 못 불렀어요. 그래서 시작한 전시회가 2020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3일 갤러리에서 또 전시회를 합니다. 제가. 서양화가 김수영 초대전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종로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은요, 그첫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가기 직전에 왼편에 그 2층에 그 3일 갤러리가 있어요. 초대전이에요. 한번 와보시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몇번 했느냐고요? 73년 첫번 금강산 전시회 했고요. 그 2년 뒤에 또 저기 롯데 이 전시장에서 또 전시회를 두고온 산하 전시회를 또 했습니다. 금강산 전시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한두 번씩 했으니까 제가 작년에 인사동 말고 저 압구정동에서 전시회 했을 때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란 타이틀로 전시회를 했습니다.
윤계열이 Y계열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압구정동에서 했었는데 그런 전시회까지 합쳐서 1년에 한두번 내지 세번 했으니까 50년 동안 무려 100번이 넘게 전시회를 했어요. 누군 뭐 전시회 팜플렛 보여주면 뭐쫙 있는데 나는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적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전시회 이제 팜플렛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어쨌든 이번에 이사동에서 한 전시회 어느 늙은 화가의 소리라는 타이틀입니다. 제가 왜 이런 타이틀을 했는가 하면요, 또다시 전시회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같이 73이 돼가지고 전시회를 또할수 있을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초대해주면 모를까,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돈 내가지고 대관해가지고 전시회 하는 건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늙은 화가의 소리라는 타이틀로 이제 전시를 해볼 예정인데요. 해마다 이제 전시회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참새 신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뒤돌아보면 인생 70년, 예술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50년이 더 됩니다. 참 질기게도 살았습니다. 왜? 시베리아에 내놔도 안 얼어 죽고 살 만큼 제가 독하게 살았어요. 그림으로서 초창기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국 아메리아 주식회사라는 구로공단에 있는 그림을 수출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었고요. 또 홍제동에 있는 IRDC라는 회사에서도 근무했었고, 또뭐 여러 군데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수출하고, 또 공모전에도 많이 입상을 하고, 대한민국 미술대회전에도 여러 번 냈다가 세번 입상하고, 뭐 이런 뭐참 경력을 많았는데, 이제 돌이켜보면은요,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축구 배고프다는 그걸 하려고 그래 했던 소리가 지금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 누워 계십니다. 누워 계신 어머니한테 제가 불효한 것을 생각하면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리는 사람이 직업을 바꾸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뉴존이라는 동대문에 있는 그 옷도매 상가에서 옷도매도 해봤고요. 또 창신동에서 책방도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몇 가지. 슬픈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경희대 병원에 가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보험이 제대로 안돼 있을 때예요. 일반 그 국민 보험, 지금 하고 있는 보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비가 당시 300 몇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를 딱 만났어요. 젊은 의사더라고요. 사실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화가입니다. 제가 마누라 고생시켜서 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톡 까놓고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생빵 살고 못 먹고 사니까 병원비도 못 내니까 좀 봐주십시오. 부자들한테 많이 받고 가난한 예술을 응원해준다는 의미로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300 몇만 원 들어가는데 글쎄 나중에 고지서를 보니까 10만 원딱 적혀 있더라고요. 나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아들이 아팠을 때 역시 약국에 가서 그림 하나 갖다 주고 약을 지어온 적도 있고요. 또 보람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제가 73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갑 때,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12년 전이겠죠? 13년 전인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내 생전 가장 큰 전시회를 했습니다. 좀 노력해보자. 나도 번듯하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인사동에서 가장 좋은 전시장, 인사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1층 지하서부터 6층까지 전부 다 전시장을 하는데, 그 1층 전시장에는
일주일 대관료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지금은 엄만 천인지 난 정확히 요즘에 잘안 해봤어. 거기서 제가 세 번을 했는데, 환갑 때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 도지사이신 이시종 도지사님이 오시고요.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었습니다. 또, 무려 한 200여 명이 왔어요. 그동안 내 인생에 인연이 닿았던 분들에게 초대장을 뿌렸더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3개의 작품 중에서 한 25개 반 정도를 팔았어요. 대성공이에요, 그 정도면. 그렇게 기쁜 전시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도 못판 전시회도 있어요.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부심과 긍지, 내지는 보람으로 사는 거죠. 개인전을 할 때마다 내가 낳은 자식과 다름 바 없는 열심히 그린 내 영혼이 담긴 칼라, 색을 널어놓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를 여는데 어떨 땐단 하나도 못판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전시회 한번 하려면요. 팜플렛 찍어야 되죠. 대관료 내야 되죠. 초대전 해야 되죠. 초대, 그러니까 간단한 티 파티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지인들 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전시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많은 전시회를 했는데도 아직도 춥고 배고픕니다. 뭐 때문에 그 춥고 배고픈 걸 하려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던 거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한 이 못난 화가가 다시 또 전시회를 합니다. 12월 23일 오후 5시 인사동 3일 갤러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못난 그림쟁이, 가난한 춥고 배고픈 화가의 역작 그림 한 30점을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격려 좀 해주시고 어깨 좀 두드려 주십시오. 이 전시회가 어쩌면은 마지막 전시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시가 된다고 해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제가 2층으로 그림을 30개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또안 팔린 걸 도로 내려가서 용달차에 싣고 우리 화실로 다시 오고 하하하 이게 춥고 배고픈 예술가의 인생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살아서 단 하나의 작품밖에 못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생 테오가 미술 상을 하는데 형 하나 팔아줄게 가져와 그러는데 겨우 그거 하나 판 거예요. 근데 죽어가지고 그 많은 그림들이 최고의 비싼 값으로 팔리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제 그림 하나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춥고 배고픈 그림쟁이 참 예술가들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한 평생을 그림을 그렸는데 또 전시회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칼라로 다 만들어서 캔버스에 확 쏟아 놨습니다. 여러분, 서양화가 김수영 초대전 많이 와주세요.